Good morning, Bitcoin. 네,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3월의 4일. 이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이렇게 3월이 시작됐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시장 가치 1위로서 좀 행동을 나서줘야 할 텐데요. 여전히 초록불을 켜고는 있지만 주춤한 모습 연출하고 있고요. 상위권의 이더리움, 리플 등 빨간불 켜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보시면 코인360 페이지 혼조세가 아주 강한데요. 내리는 종목, 오르는 종목 각각의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가치는 그러는 사이 1299억 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원래는 130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시장가치가 주춤하고 있다는 거 드러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1%입니다. 24시간 동안 거래되는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자, 지난주에는 다소 평평한 모습을 연출했죠. 자, 지금은 그래프가 7거래일 동안 조금 변동폭을 보이면서 젠걸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반전한 이후에는 그래도 종전보다는 약간 변동성이 보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가격은 3,853달러에 머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하락세 쪽으로 무게를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7거래일 차트 평평한 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래프가 조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은 시장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뚜렷한 방향을 잡는 코인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성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오늘 시장 아침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림세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스텔라 3%, 모네로 0.77%, 램은 1.73% 오르고 있지만요. 내리고 있는 종목들 많고요. 오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내리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24시간 동안 GB.com이 1위를 기록을 했네요. 조정된 거래량으로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 보시면요. 1위가 GB.com이고요. 2위가 바이낸스, 3위가 엘뱅크입니다. 4위 OKEX고요. 조금 내려가 보시면 업비트가 어디에 있나요? 네, 업비트 순위가 많이 내려간 듯 보이죠? 업비트는 39위까지 현재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14.84% 24시간 거래량 줄어든 상황입니다. 여전히 보고된 거래량으로는 빗썸이 아마 상위권에 있을 텐데요. 네, 4위가 빗썸이죠. 1위는 비트맥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시간 동안의 거래량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1위고요. 2위가 테더, 3위가 이더리움, 4위가 라이트코인, 5위가 이오스, 6위가 리플, 7위가 네오, 8위가 대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 빗썸도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이오스만 1%, 스텔라룸은 3.77% 오르고 있지만요. 분위기 조금 하락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종목들은 오르는 종목들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블록이 어제 밤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27.93%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비트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 내리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역시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2.3%, 폴리메스 0.96%, 스텔라 3.7% 오르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개별적인 종목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것들도 있는 점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제 뉴스들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용한 주말을 보내는 만큼 뉴스가 크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장세, 조용한 장세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기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가격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수치라는 게 사실 지금 수준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수치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3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스칼페이스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This time is different.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게 네, 존 템플턴 경의 말이다 라고 지시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70% 이상 하락을 해왔을 때 늘 그 뒤에는 반등이 있었다면서 자, 이번에는 그 반등이 온다면 10만 2천 달러에서 최고 33만 6천 달러일 것이다. 리스크를 져라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라 라는 그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기사를 전한 뉴스BTC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가격 예측을 전하면서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비트코인 보유에 나서면서 이것이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토로의 마트 그린스퍼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아진 것을 실제로 보고 있다. 시장이 아직 약세장이긴 하지만 이런 점들이 긍정론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 방향을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약세장에서 또 다른 약세로 갈지 아니면 강세로 갈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시장에서는 물밑 작업들이 한창입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슈퍼마켓 체인이죠. 크로거가 여러 가지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스미스 푸드 앤 드러그 스토어라는 체인이 있거든요. 이 체인이 비자의 결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로거의 CF 마이크 슐러츠먼은 비자가 그동안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면서 너무 비싼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러는 사이에 모건 크릭의 디지털 팀이 날아가서 크로거로 날아가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해볼게 라는 트윗을 네, 폼필리아노가 남겼는데요. 놀랍게도 닉이라는 사람이 나는 크로거의 디지털의 상품 매니저다. 예일이란 사람이 적합자다. 내가 연결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협상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로거는 굉장히 큰 매출 기준으로는 가장 큰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이고요.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는 3위 그리고 세계 3위의 리테일러인 만큼 만일 크로거가 비자를 지금 거부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추가한다면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겠죠. 자, 이런 소식들 한번 살펴봤고요. 처음에 마켓워치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워렌 버핏 늘 비트코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아직까지도 견제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워렌 버핏이 해야 할 코끼리만한 크기에 그러니까 아주 큰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CNN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투자에 적극적인 사람인데요. 2019년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아직도 투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사이즈의 인수합병을 꿈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88 그리고 9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는 굉장히 젊다. 아직까지는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 말일 텐데요. 자, 지금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시면요.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US 방코, 무디스, 또 뉴욕 멜론 은행, 골드만삭스, 비자 등 굉장히 금융권에 치우쳐 있고요. 41%가 금융 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인데요. 만일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는 주장을 CCN이 내놨네요. 아직은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지만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이다. 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CCN이 전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다시 한번 이더리움 예찬에 나섰는데요. 비트코인을 스마트폰이 아닌 계산기에 비유하고요. 이더리움을 스마트폰에 비유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 일만 잘하지만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처럼 모든 일을 잘한다 라면서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 탄생한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전해드린 바처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테리는 실제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면서 대부분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지트캐시 등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더리움 보유량의 10% 미만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 하드포크 이후에 이더리움의 가격은 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을 주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발언이죠.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스타트업 서클이 202억 5천만 달러의 펀딩을 지금 투자처를 찾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서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폴로니엑스 그리고 서클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돈이 없어서 회사가 어려워서 투자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를 의식해서인지 서클의 공동창업자 제레미 알레어 같은 경우는 2017년, 2018년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 회사의 수익은 오히려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서클이 운영하고 있는 서클 트레이드 OTC 트레이딩 데스크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약 240억 달러의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을 보이기도 했고요. 서클 같은 경우는 USD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 코인의 배후 투자처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블룸버그가 보도한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들이 여전히 기존의 금융권과의 관계가 어렵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계좌를 열기도 힘들고 투자를 받기도 힘들다는 게 주인데요. 예를 들어 뭐 실버게이트 뱅크 샌디에고에 있는 이런 소규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인데요. 비트페이의 소니싱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현재 은행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라고 좀 대놓고 지적을 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런 와중에 스위스의 줄리어스 베어가 암호화폐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디지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큰 대형 은행 쪽에서 좀 나와준다면 자금줄이 막힌 그런 암호화폐 회사들의 프로젝트들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조용한 시장을 보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 주요 시황과 뉴스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좀 분위기가 하락 쪽으로 반전해 있는 상황인데 크진 않습니다.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